안녕하세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를 선택해서 새로운 캔버스 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펜슬에서 잉크, 테크닉컬 펜, 각자 원하시는 펜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을 정할 때는 바깥 부분은 원의 바깥 부분은 색상이고요. 또 안에 작은 원은 채도 명도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에서 채도와 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짙어지거나 연해지거나 이렇게 정해지죠. 자, 검정으로 먼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기다리면은 원이 이렇게 원하는 둥근 모양의 원이 되겠고요. 1초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다른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의 크기도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을 지워야 되겠지요. 이때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탁탁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사라지고 다시 살리고 싶을 때는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화면을 쳐주시면 됩니다. 다듬어 가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지저분하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 옆에 공구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체크합니다. 다시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제 한개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체크를 해둔 경우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밑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처음 그림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이 그림을 저는 프레임을 3개 정도 만들 것이니까 3개 정도 프레임을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 하나, 또 복제 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복제를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채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
이제 표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의 표정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에 들어가셔서 이제 움직이는 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거나 이렇게 당겨주시거나 위치를 정해줍니다. 원하는 만큼 올가미를 세워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입니다. 올가미를 세우겠습니다. 올가미를 그린 후에 팔의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스케치로 교정해 줍니다. 이제 채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맨 아래 1번 레이어를 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골려서 하도록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색을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다음 체크를 푸시고 두 번째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선으로 한번더 막아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체크 푸시고, 뚫려 있는 부분이 없도록 다 주시고요. 체크 푸시고 세 번째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레이어는 체크를 푸시고요.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 번째 같은 방법으로 채색을 합니다. 흰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채색을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요. 같은 방법으로 네, 사용한 기록 색은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던 색을 찾고자 하는데 이 색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용 기록에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려 터치하시면 색이 나타납니다. 그 점을 이용하셔서 채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이용해서 네, 고개 방향을 약간 변형시켜 주겠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도 올가미를 이용해서 변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찾고자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 이렇게 터치하시면 원하는 색상이 살아납니다. 다시 이 색을 찾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 주시면 이 색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재생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이 들어가서 초당 프레임을 정합니다.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배경 색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초당 프레임으로 원하는 움직임을 선택하시고요. 공유하실 경우에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